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면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입장해 주신 티켓을 들고 저리를 모아서 구호를 제창한 후에
이어서 대림은 남북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티켓을 들고 복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티켓팅 먼저 하시고 다운자로 하시고 거기서 재민아, 나중에 마이크 대. 제가 선창을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후렴구만 상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권 보장과 약자 보호 위한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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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자유 지키는 방송 3법을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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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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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권 보장과 약자 보호 위한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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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자유 지키는 방송 3법을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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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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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한명희 간사님과 조승래 과방위 간사님께서 결임은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제 자리에 잠깐 결임은 낭독까지 다 하시고 이동하시면 돼요. 결임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그리고 방송사법 즉각 공포하라.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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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야당이 국정기조 쇄신을 강조해도 대통령과 여당은 말로만 민심과 소통을 이야기할 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말따로 행동따로의 모습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영원히 붙들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니라면 그 실천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과 야당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나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을 실망시킨 바 있다. 국가 지도자로서 품격은 온데간 데 없이 스스로를 정쟁 유발자로 만들며 농민과 간호사 그리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안겼다. 대통령의 권한은 정략적인 이유로 휘두르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9일 국회는 노조법과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누군가의 손해배상 청구로 훼손되어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을 막고 산업 현장의 갈등을 상생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방송 3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자유가 권력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으로 훼손되고 권력이 공공재인 방송을 사유화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담고 있다. 노조법과 방송 3법 모두 20년 가까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그 내용이 숙정되었다. 이를 국회가 이어받아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통과시킨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그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대통령이 일부 이익단체만 대변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 더욱이 국제사회도 노조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즉각 공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다. 또한 KBS 등 공영방송 파괴 시도와 YTN 민영화 속도전 등 정권 차원의 언론 자유 침탈은 노조법과 방송 3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권 보장과 약자 보호 위한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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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자유 지키는 방송 3법을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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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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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자리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재명 당대 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도 쳐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민생 현장의 고통도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국가가 이런 위기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그 책임을 더 해야 하는데 어려운 때니까 국가도 지출을 줄이겠다, 책임을 줄이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큰 역할을 해야 될 때이고 우리 국민들의 기대도 큰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당이 방송장악 행동대장을 구출하기 위해서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를 파행시킨 점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어떤 무책임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은 주권자가 부여한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민생예산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와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서 이 어려움을 우리 민주당이 책임지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방송장악 기도 역시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 사안에 대한 특검 문제도 빠른 시일 안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SNS도 올렸던 것처럼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모든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조금씩이라도 회복하고 기대를 조금이나마 모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큰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언제나 오만, 또 교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믿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 또는 불신은 내부 갈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생각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이 통합된 모습으로 큰 갈등 없이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려고 노력해왔고 크게 정말 문제되는 바 없이 지금까지 나름 조금은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앞으로 아마도 총선이라고 한 큰 정치 행사를 앞두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또는 분열상이 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당헌 당규 또 시스템 공천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정해진 바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방 또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더 격화돼서 드러나게 될 또는 비판받을 소지가 큽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잘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교만하다 또는 폭주한다,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을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내고 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로 몸가짐, 마음가짐, 또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짧지 않은 시간 정치에 참여하면서 의도와 다르게 또 본의와 다르게 이렇게 평가되는 경우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잘해주셨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낮은 자세로 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이 오셨네요. 오늘 사실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정말 갈수록 그 새로운 수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를 열지 않기 위해서 법사위를 파행시키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당초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저희도 예측을 했고 당대표님과 이 문제를 상의를 했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 해법도 가지고 있었는데 23일 본회의는 뭐 실제로 지금 안건 자체가 별로 없었고 제가 의장님과 상의해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처음에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당 측에서 뭐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 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쪽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 안 해주면 그걸 빌미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겠다 그러니까 기억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뭐 임명동의안 처리나 그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열겠느냐 저한테 해서 뭐 몇 건 없는데 그렇다면 그 법사위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30일 날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서 30일 날 다 일괄 처리하게 하기 했고요. 의장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저한테는 30일과 1일 날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는 본회의는 확실하게 열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고 어제는 좀 더 명시적으로 저하고 원내수석 있는 자리 그다음에 윤재옥 그 당 원내대표 있는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예정돼 있는 30일과 1일 그 본회의는 열겠다.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예산안과 연계돼 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산안은 가급적 그렇게 얘기하시고 국회의장께서는 당연히 당부의 말씀이시죠. 지난해 그 자신이 의장 차퇴 너무 늦게 됐기 때문에 예산안을 가급적 2일 법정기일인 2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들이 좀 노력을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을 좀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과 1일 날 본회의 개최가 예산안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산안 처리 관계없이 이미 안건이 있기 때문에 안건 처리를 위해서 해야 되고요. 스스로 그 여당, 정부 여당이 계속 그 사법부 공백이 장기화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헌법재판소 소장 처리를 안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대학 간호사회 100주년 행사를 갔다 왔는데, 아까 저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가 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좋은 평가를 못 받느냐,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싸워서 뭐 당 정쟁에 매몰돼서 뭐 품격 없는 행동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핵심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겠다고 그러고 선거 끝나면 모르쇠로 하니까 국민들께서는 선거의 효능감을 못 느끼는 거죠. 정치의 본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거고 선거를 통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됐던 약속, 공약이죠. 그 공약은 빈 공짜가 아니라 공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당이고 그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호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을 우리가 다시 재추진할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우리는 뚜벅뚜벅 지키면서 나간다면 내년 4월 총선에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 약간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좀 부당하게 지금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게 있어서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우리 최근에 일부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아무 하지 않고 침묵했다 이런 비판들을 좀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여성 의원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게요. 본인들이 먼저 SNS나 어떤 그 공개 발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에 도움이 안 되니 당에서 지도부가 알아서 먼저 처리해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문자나 전화나 이런 걸 많이 주셨습니다. 마치 아무런 행동, 조용했다고 아무런 행동이 안 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당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가에 대해서 우리 당 여성 의원님들이 정말 현명하게 이번에 일을 해주셨어. 저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 잘못 드러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무리에 떠있는 우리는 잔잔하지만 그 발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여성 의원님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을 위해서 정말 역할 많이 해주시고 걱정도 하시고 또 당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때문에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침묵하고 눈치 봤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언론인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과 보좌진 여러분들께서는 장례 정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